세븐틴 3주년 전시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저희 13명의 멤버가 직접 디자인을 한 티셔츠입니다. 짠! 제 사다다리 포에버 영원히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이제 돼지띠 티셔츠에 새겨진 것을 이제 팬들이 입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하다, 우리 영원히 같이 있다. 꽃잎을 이제 프랑스어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뭔가 프렌치한 느낌이 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사에 꽃잎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쁘다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 Thinking About You에도 꽃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뭔가 꽃잎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꽃잎을 주제로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티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구경 사인 바로 DKT인데요. 제 사인을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규칙적인 겹침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는 옷들이 뭐 가끔은 이렇게 좀 화려한 것도 있지만 주로 약간 검정이나 심플한 걸 제가 좀 많이 입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정한이에요. 그냥 제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한을 심장에 품어라. 그림은 잘 못 그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좀 적으려고 글씨를 했는데 이건 캐럿 고맙다 1치 되나요? 고맙다 이게 이 엑셀 4개는 날짜를 얘기한 건데요. 이제 마침표를 어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찍지 않고 뭐 영원히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네 넣어봤습니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로마 numeral로 캐럿이를 탄생한 날을 이렇게 적었고 뒤에는 30년이라고 적었는데 third anniversary라고 적었어요. 그냥 그 숫자가 약간 기타 같은 이어가지고 기타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이 티셔츠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안에 우리가 있다. 벌써 3주년이 됐다. 갈매기 3마리. 3주년. 이거 바다는 저이고요. 핑크색 풍선은 핑크색 구름은 캐럿분들입니다. 로즈 커치 인세니티 뭔지 아시죠? SBT 그리고 얼굴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우고 있는 얼굴. 제술 모양으로 3주년. 웃어 있는 그 입 세븐틴으로 했고요. 웃어 있는 모습 팬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항상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주년 축하합니다. 저와 세븐틴과 캐럿의 뭔가 의미를 좀 많이 여러 가지 넣었어요. 뭐 세븐틴 뭐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들 다이아몬드 뭐 이런 제 솔로곡들 뭐 영원하자 그리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뒤로 돌면 팬사에 있습니다. 팬사에서 팬들 부탁해서 많이 했던 그 브라이 그리는데 얼굴 대신 무릎 혈색이 했어요. 뭐 3주년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상상할 수 있게 그래서 물음표 대신 룸네스 이렇게 이 티셔츠는 어디 그 스트릿 브랜드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시면 수익이 다 기부금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전시회는 전시회에는 저희 세븐틴이 직접 입었던 의상, 저희 세븐틴이 데뷔했을 때부터 끼고 있었던 반지,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는 아이템들과 또 이번에 전시회를 통해서 공개될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뮤직비디오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많은 사랑과 관심 네? 끝!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여기 햇살 좋다. 이제 이게 안 맞아.
야 반가워 난 민규라고 해. 약간 남친짜로 나는 남친짜 컨셉으로 찍어야겠다. 아낀다. 오빠 아낀다. 어? 아니? 예쁘다? 어, 이 천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 우리들만의 색깔? 아, 마지막은? 고맙다. 태우씨, 어, 저기서 한번 사진이나 보자. 분량이라도 그래도. 우와. 어? 디노 저기 있다. 나도. 어이, 누구 보러 왔어요? 아, 저요? 아, 대단 봐. 이야, 괜찮다. 대박이에요, 지금. 아낀다 때, 대박. 오, 나.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설레는 부분이 있어요. 설레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의상이 저희의 의상을 전시해 놓는 곳인데 한번 볼까요? 윤규 형 만세. 진짜 추억이네 추억. 이 옷이 이렇게 많이 입어서 좀 헐거워진 게 있어요. 좀 보풀도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었는데 진짜 워낙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헐거워지더라고요. 되게 열정의 흔적이죠. 세븐틴과 캐럿이 함께한 3년 그 빛나는 소녀들. 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가면 되는 건가? 와 이게 언제적 사진이야 이게? 진짜 안쪽이네. 과연 어떤 식으로 전시가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와 신기해. 신기하다. 아 너가 400명인가? 이거 액자 놔주면 안 돼 이거? 야 안 돼요.
왜안 되죠? 왜안 돼요? 하나만 선물해줘요. 야, 하나 그려 드릴게요 나중에. 아 괜찮네. 나 이거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괜찮네. 이렇게 또 보니까 이 A씨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잘 됐다. 이거 뭐 내가 집에다 전시하고 싶어. 이거 내가 사놓은 건데 얘가 갑자기 뺏어 갖고 그랬어. 액자는 누가? 나 인기가 가는데. 액자 다 우리가 직접 한 거야. 색깔부터 밑에 여백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한 거지. 네.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아트 갤러리 온 느낌이어서. 사실 제일 애착이 가는 건 이거긴 해. 왜? 이게 처음 제가 그림 그린 거거든요. 이 작품들 이거 말고도 또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제가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된 게 요거여서 뭔가 굉장히 이제 써있을 날짜가 2017년 8월 11일. 이것도 되게 너무 좋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뭐 아는 거 같은데 이 작품에 있는 물감을 내가 손으로 직접 집어서 여기다 뿌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액자 크기도 똑같고 내가 일부러 반대로 하고 싶어서 여백은 흰색 검은색으로 하고 케이스는 흰색 검은색으로. 여기에 잡아서 여기에 뿌린 거야? 와. 난 이 그림 괜찮아 이거. 그리고 난 이것도 좋아. 이 두 개가 난 명언 그림인 게 잘. 저것도. 이것도 좋아. 이거는 저희가 원래 투어 갔을 때 명언랑 저랑 룸메이트였었는데 투어할 때 명언과 방에서 컵 받침으로 두 개. 컵 이 가리는 게 있어요. 그걸로 뚜껑. 뚜껑 뒤에 한차 마이아이 만들었어. 맞아. 마이아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했나? 그래서 처음 내가 영호한테 그림 알려줬을 때 그럼 어떻게 그리는가 모르겠어 이러면 이렇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러면서. 가스가 된 지 언더 3년 내가 느낀 감정과 성장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그대로 나를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제가 직접 썼어요. 이 작품 설명대로 쓰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약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썼긴 썼는데 이렇게 막상 댓글에서 멤버들이 올라오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나의 속마음을 꺼내놓은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고맙다.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저 앞에 저희가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막 리프하고 놓은 영상이 틀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요. 아야, 다들 빛난다 아주. 그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나 싶어. 혼자 누웠어. 캐논실에 누웠어. 아 민규 형 잘하네. 연기를 잘한다. 저 내가 지금 무슨 많이 나왔어? 아, 진짜? 많이 나왔어. 호시! 안녕! 안녕! 10시 10분! 10시 10분! 다 했어! 10시 10분! 약간의 뻘쭘함. 아무래도 저 멤버들끼리 있으면 조금 부끄럽긴 해요. 아니, 이게 다 진짜. 저희가 만든 티셔츠 같이 단체하는 줄 알았는데 딱 여기 이제 내일 캐럿들이 찍었습니다. 이 친구들 네.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아 그래요? 아 우지 형보다 키가 크네요. 네 나보다. 아 나보다 네 아마 조금. 아 너무 민규도 그쵸. 보다 좀 작더라고요. 네. 이 민규가 더 커. 친구보다 조금 더 작아요. 네. 아 너무 귀엽네요. 야 이거 봐봐 반지야. 야 우와 반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맨날 끼고 다녔던 건데. 야 있어. 와 진짜 찌그러졌다. 찌그러졌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내 타입인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야 언젠가 이게 이것도 또 이게 다시 또 있겠지. 야 이거 반지 왜 이렇게 그 거의 더 오래된 거 같냐 이거? 내 거 저기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리더 반지에는 저 별 표시가 있었는데. 반지 진짜 대박. 크, 저게 다 너의 곡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나 이날 기억나. 멤버들 다 잘 지금 멋있어. 맛있어요? 먹어봐. 지지해. 준영 지지. 준영이 포즈 찍을 때 진짜 다양하게 찍는 거 알죠? 준영 표정 장인이죠. 머리 진짜 짧았었다. 많이 바뀌었나요? 세븐틴 써있는 데가 진짜 추억이에요 진짜. 여기는 진짜 어릴 때 사진도 있고
와, 인정을. 와, 우지. 와, 추억이다, 진짜. 이런. 한 장 한 장 찍었던 게 진짜 추억이 되네, 이렇게 보여져서. 너무 큰데, 얘는? 얘는 너무 커. 이게. 알지. 진짜 어린애들 느낌이다. 근데 이거는 아예 데뷔 때고, 이거 만세고, 이거 쭈니 의상인 것 같은데. 이거 누구 의상이지? 이렇게 생긴 게 약간 쿱스 이런 사람들 입었어요. 쿱스? 맞네? 호시구. 진짜 조슈아 것만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주 잘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안 적은 척해요. 내가 안 적은 척. 정갈. 잘했어요. 자신 길게 입어. 아니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쏘이는 거예요. 여기 누가 꽂힌가 이걸 쓰고 간 거예요. 여기 꽃이 어딨어? 나뭇잎하고 수밖에 없구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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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말이야. 누가 꽂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여기 꽃이 어딨어? 나뭇잎밖에 없지. 그렇네. 꽃이. 한마디 해. 자, 이 누가 잘 써놨네요 이거. 오, 하트 잘 그렸다. 당연하지. 내가 그렸어. 잘 그렸다. 야, 준지야. 어. 에이씨, 멋있는 귀염이. 아, 진짜 오랜만이다. 멋있는 귀염이래. 멋있는 귀염이. 멋있는 귀염이. 유후. 어, 이거 봐. 그래서 정한이 형이 로또 치기 여기는 나뭇잎 거 너만 있어 다 모여있었어. 그 다음 민경이 형이 뭐가 꽃이야? 또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들 꽃이 뭔지 모르나?
캐럿 분들이 우리를 지켜가지고 뭐 찍어주신 사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대를 하면 영상도 남잖아. 네네. 그런 건데 남는 게 되게 축복받은 일이라고. 맞아요. 남는 거 있냐면 이게 축복받다. 오케이. 지금 또 저희가 또 준비한 것 중에 저랑 디에이 씨 직접 그린 그림이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와. 이게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진짜 화만이 그 정도. 너무 잘 그렸고. 너무 잘 그렸고. 숙소에서 그림 그리는 걸 이제 봤어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되게 취미생활 이렇게 좋아하니까 착각이 된 건데 그걸 이렇게 전시회까지 너무 진짜 대견스럽고 싱글이 나오면 앨범 쫙 오오오오오 진짜 많아. 거기가 딱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30년에 전시회를 했는데 네. 정말 먼 미래에 10년 차 더 오래됐을 때는 또 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나 박물관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하면 재밌지 않나요? 네, 네. 살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가 되면 움직이면 캐럿들 잘했어요 하면서 다시 시간이 되면 나는 많이 한 건데 특히 나는 그거라고 그러니까 10주년 콘서트. 아 그렇지. 아, 그러면 10주년 콘서트. 야, 예를 들어 10주년 콘서트 우리가 아낀다 옷을 옛날 옷을 이거 짝도 여기 시작하자. 시작하자. 나는 콘서트 들어가고 콘서트장이 평균 콘서트 어때요? 평균 콘서트 되게 신선하게 박물관에서 우리가 입담이 나쁜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게 또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조금이나마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또 찍었어요. 찍었죠요. 찍었죠요. 실수하지 않게 말도 그렇고 어떠냐 잘 보고 있냐 라는 식의 깜짝 새롭게 네 새롭게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 셀프캠도 이제 지금 잘 찾아가고 있어. 맞아요.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아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는 이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찍었으니까 진짜. 이 전시회를 오시면 정말 많은 사진들을 보실 거예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시간에 어떤 추억들이 생각날지 저는 진짜 궁금하네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신기하고 이 공간을 와보니까 뭔가 다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추억들과 기억들을 그래서 네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네, 그런 뭐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캐럿분들이 함께 3년 동안 저희와 다녀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와 쌓았던 추억들도 회상하고 또한 또 앞으로 더 재미난 일들, 행복한 일들 많이 나눠야 되니까 그런 기대감을 또 안고 가셨으면 좋겠는 자리인 것 같아요. 30년 동안 저희 옆에서 묵묵히 걸어주신 저희 캐럿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이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와우. 우리 많이 보고 싶죠? 우리도 여러분 보고 싶어요. 맞아. 3주년인데 근데 우리 또 저런 뒤에도 아쉽게 스케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성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약간 항상 캐럿들 사랑하는 마음 캐럿들 알 거예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드디어 맞아. 지금 3주년도 되고 나중에 더 오래오래 할 거죠. 뭐 우리 스케줄도 앞으로 세븐틴 더 약간 멋있게 무대 만들기 위해서 많이 달려는 거죠. 그래서 캐럿들 우리 많이 기대하고 그쵸.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우리 캐럿한테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만나요. 안녕.